우리 동네 라디오. 이 시간은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서울 각 지역의 소식을 직접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KCN TV 한종 방송 이화실입니다. 건강을 위해 혹은 신념을 가지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채식주의라고 밝히고 나면 지나치게 관심을 받기도 하죠. 아직 한국 사회에서 채식을 하는 것이 그리 편하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저처럼 억양이나 말투가 좀 달라도 고향은 어딘지, 무슨 일을 하는지 지나친 관심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지나친 관심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나와 달라도 때로는 무관심한 척 넘어가는 것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남을 존중하는 태도일 겁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 먼저 소리로 전하는 우리 동네는 한민족연합회 문화탐방길 행사 현장입니다. 환경 미화원의 외침인가요? 아닙니다. 얼마 전 있었던 한민족연합회 문화탐방길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탐방길을 함께한 회원들은 하루 종일 문화탐방에 게임에 문예공연까지 지칠 법도 하건만 마지막까지 넉살 좋은 웃음으로 쓰레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일회용 컵 줄이기에 동참할 것을 주문하면서 참여자들이 쓰레기를 수거까지 하게 됐는데요. 한 명, 두 명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나가면 틀림없이 지구 지킴에도 한몫하겠죠? 이거 갖다 팔면 하나에 얼마씩 받을까? 언니야, 뭐가요? 이거 봐라, 얼마 받을까? 내가 한 바퀴 돌았는데 또 있었어? 이리 주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는 마을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요즘 고령화 문제가 큰 숙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국에 살고 있는 연세 많은 중국 동포들의 생활 모습은 어떨까요? 중국 동포 이성희 씨와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 대림동에 있는 이성희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중국 동포 이성희 씨를 만나니까 참 특별히 반갑네요. 예, 그러게요. 저도 예, 중국 동포니까요. 네, 네, 그러게요. 여기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그렇죠. 네. 네. 아, 그럼 우리 오늘 좀 편하게 얘기 나눠봅시다. 네, 그래요. 네. 아, 오늘 연세가 많은 중국 동포의 한국 생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실례지만 이성희 씨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물어봐도 괜찮으신지요? 연세는 많진 않아요. 그래요? 68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네. 아, 그럼 한국에 들어오신 지는 얼마쯤 되셨죠? 제가 95년도 들어왔으니까 한 25년? 와, 25년. 네. 네, 오래되셨네요. 네. 그러면 완전 이제는 한국 토박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국 생활을 많이 인지하고 지금 계시겠네요. 조금 했죠. 아, 그럼 한국에는 어떤 계기로 들어와 지금까지 정착하게 되셨죠? 이제 저 처음에는 89년도는 그때 이제 부모들이 이제 여기 왔거든요. 그때 당시 아. 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못 와서 이제 95년대 초청으로 네. 이제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가족들은 이제 제가 먼저 왔죠. 와서 이제 자식들은 이제 제가 이제 돈 좀 벌이다가 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아, 자식이 몇인가요?
자식 딸 셋이에요. 아, 그러면 셋 다 들어왔다는 네, 말씀이에요? 네, 다 들어와서 이어서 이제 결혼식 다 시키고 이제 임무 완성해서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아이고, 훌륭하시네요. 그래도. 네. 네. 한국에 나오신 지 그 25년쯤 되셨으면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는데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죠? 지금은 이제 행복하죠. 네. 옛날에는 고생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한국이 낯설잖아요. 네. 처음 오니까 언어도 안 통하고 일자리도 찾기도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죠. 누구 이제 소개를 해서 이제 네. 호텔에 이제 청소를 갔어요. 네. 가서 이제 거기서 더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돈을 이제 벌기 시작했지. 해가지고 아. 이제 자식들 다 데려 나와서 결혼시키고 이제 이날 나이 68세 먹도록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그 호텔 청소해가지고 버신 네. 돈으로 자식들 뭐 뒷바라지 다 네. 하고 네. 결혼시키고 네. 또 한국 데리고 나오시고. 네. 아이고 대단하시고 고생도 네. 많으셨겠어요. 네. 그게 뭐 제 바람이죠. 애들 뭐 행복하면 최고 아니에요. 네, 글쎄, 네. 그 엄마의 네. 마음이네요. 네, 저 엄마 마음이에요, 진짜. 네. 이승희 씨, 그 주변에 하시는 일을 그만두고 지금 손자, 손녀를 돌보는 동포분들이 많은가요? 지금요, 많기는 많지만, 보면 시부모들은 보는 분이 없어요, 시어머니들은. 그래요? 전부 다 가다 보니까, 친정부모들이 다 애들 봐주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안 봐줄래도 딸 보고 봐주는 것 같아. 예. 네, 그래서 딸이 안쓰러우니까. 안쓰러우니까. 네. 그리고 뭐, 자기 이제 젊었을 때 돈을 벌어야, 늙으면 이제 돈이 있어야 자식들도 이제 그걸 이제 무시 안 한다 싶어서 안 보는 분 많아요. 아, 안 네. 봐주는 안 봐주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예.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자식, 그러니까 내 자식이 이제 손주가 생기면은 봐주지는 않은데, 그럼 자기가 돈 벌어서 이제 그거 생활비를 주는 거야. 아. 예. 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내가 일을 해서 준다. 나 봐주지는 못한다. 나도 벌어야 되니까. 네. 나중에 이제 늙어서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맞기는 맞지만, 저는 마음이 약해서 못 그러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식들을 잘 살아야. 네. 내가 행복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손주를 10년 동안 만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이제 애들 잘 살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부모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야 뭐, 가정마다 사정이 있고 또 네. 입장이 다르겠지만. 네, 맞아요. 그 또 진짜, 본인의 인생을 포기하는 게 그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그렇죠?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 동포들은 한국에 나온 주요 목적이 처음에는 다 돈 벌려고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근데, 애들, 그러니까, 손주를 봐주는 거는 다 무대가로 봐주는 분이 많아요? 안 그러면 또 돈 좀 받으면서 봐주는 분이 많은가요? 근데 돈 받는다 그것보다도 네. 자식들이 이제 부모에게 이제 맡겼으니까 이제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 용돈은 주거든요. 아, 그런데 그 용돈 조금 받긴 받았겠네요. 네, 받죠. 그 용돈 받아가지고 네. 남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손자 이제 사돈 내면 다 사주니까. 그래도 그거 행복이더라고. 네. 네 보람이에요. 그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손주를 봐주면서 손주들이 네. 이래 하루하루 커가며 그럼요. 그러는 거 보면 그게 보기 좋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또 행복이고 또 성취감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유춘 보내잖아요. 6살, 7살 되면. 네. 이제 4세, 5세 되면 이제 할머니 품에 있지만 이제 6세, 7세 되면 이제 유치원 보내요. 이제 네. 보내고 나면 시간은 이제 곧 짬짬이 노을에 교실도 가고 이제 뭐 공원에 가서 이제 운동도 좀 하고 이제 광장 뭐 춤도 추고 이제 네. 그래 즐겁게 보내거든요. 그래도 손주도 보고 나도 내 인생도 즐겁게 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저 광장부도 추고 또 무슨 노래도 네. 네. 부르고 배우고 네. 운동도 배우고. 하면서. 실 그 육아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를 아마 그렇게 푸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다 풀지. 육아는 쉽지 않잖아요. 실제 손주 보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렇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일단 그 노래 교실을 다니면서 이제 저녁으로 이제 뭐 공원에 모여서 춤추든가 네. 그걸 이제 스트레스 다 푸는 거예요. 네. 네. 에휴, 뭐, 손주도 키우고, 또, 네, 운동도 하고, 네. 노래도 배우고, 춤도 추고. 네. 그렇게 네. 참,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예. 살아요, 그래도. 그 춤은 어디서 배우시나요? 아, 저 춤은요. 네. 저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중국 있을 때 이제 저 춤 거기 이제 선생질 했거든요. 이제 아, 배워주고. 아, 그런 좀 귀걸이 네, 했는데. 있구만요, 네. 예, 여 와서 이제 나이 먹다 보니 일도 많이 하고 힘들고 얘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매일 춤추는 거 추니까 그것도 보기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아, 이것도 뭐 월급 받는 그것도 아니고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언니들 30명이에요.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저녁마다 유튜브에 있잖아요. 그 네. 보고 배워서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이제 다 제가 배운 다음에 이제 언니들 배워주는 거예요. 네. 배워주는 것도 다 연세가 70 넘어가지고요. 네. 애들이. 엄청 힘들어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하나 배워주면 이튿날은 또 하나 닦고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게 머무르게 되는데 네. 쉽지 않죠. 쉽지 네. 않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그래도 그게 내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배워주고 언니들도 이제 막 즐겁으니까 저도 네. 즐거운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배워주면서 이제 다 이제 거기 안무가, 안무를 배워줘서 네. 성숙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 공연도 다니시나요? 네. 공연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쓰레기 줍고 하잖아요. 네. 봉사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에서도 이제 무슨 다문화 그 행사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가서 초청받아 국회에 가서 공연도 하고. 오, 국회까지 네. 가셔가지고요. 네. 네, 대단하시네요. 네. 여기저기 뭐 영동포 뭐 구든가 뭐 이제 영동포구니까 네. 그런 데서 또 초청받게 되면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CCTV 한중 방송 있죠. 네. 그래서 아, 한중가요제라고 있어요. 한중방송. 네, KCTV. 그거 네.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한중가요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우리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을 불러서 네. 초청한 게 너무 좋고 기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또 불러서 나가게 되고 춤 이제 공연도 하고. 네. 요번에 이제 추석. 네. 네. 이튿날 그 한중가요제 하잖아요. 한중방송에서. 네. 그게 우리 또 나가기로 했거든요. 아, 초청받았어요? 네, 초청받았어요. 예. 네. 너무 네. 즐거워요. 어, 그때 만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만날 네. 수 있어요. 아. 이성희 씨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즐거운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활동하는 거 본 참 보기도 좋고요.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국적을 취득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아, 네. 나라에서 뭐 아니 임대 아파트지만 제가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살 수는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아닌 게 아니라 뭐, 아파트, 임대 아파트 다 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 보면, 외국인들 있죠. 네. 에프사, 예. 에프사들.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안 많은데, 연세 네. 많은 분들은 일자리 못 찾고, 돈도 없고, 자식들을 자기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막, 없고 하니까 공무원에 와서, 그래서 앉아가 막 심터예요. 네. 그래서 아, 하루 종일 네. 있다가 보면 그것도 좀 안 되더라고요. 네. 예. 네, 그래 어쨌든 그분들도 아. 막 국적을 뭐 어째 해서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방금 위에서 그 이승희 씨가 언급한 그 F4 비자. 네. 그거는 그 재외동포 비자의 일종인데요. 네. 그 체류 기간은 최장 3년이고요. 아, 그래요? 예. 또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또 3년마다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 노무 업종 외에는 직업 선택이 좀 넓은데요. 하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어요. 아, 네. 그래요. 참 이승희 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중국동포 이승희 씨와 함께 중국동포 어르신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로나 탑골 공원에 가면 한국 사회 어르신들이 장기나 바둑을 두며 시간을 때우는 모습을 많이 보죠. 장소만 다를 뿐 중국동포 어르신들도 할 일이 없어 무료하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극적으로 일을 찾고 취미 활동을 하며 좀 더 활동적인 여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이분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뒷받침도 필요하겠죠. 우리 동네 라디오 오늘 순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KCNTV 한중방송 이화실이었습니다.